193번. 공차가 자연수인 등차수열 AN과 6 이상의 자연수 K가 다음 점을 맞추십니다. 공차가 자연수래요. 그러니까 자연수 조금 뭔가 들어가겠죠? 등차수열 AN과 6 이상의 자연수 K가. 자, 3. K 플러스 5, 7K 마이너스 1이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얘들아, 니네들이 어느 때 등차중앙, 등비중앙을 쓰고, 어느 때는 선생님 그냥 등차로 해서 공차로 놓고선 풀어요? 등비수열 공비로 놓고 풀어요? 어느 때는 왜 등비중앙 쓰고, 어느 때는 등차중앙 쓰면서 왜 그럴 때 그렇게 풀어요? 미지수의 개수야, 얘들아. 얘는 등비중앙으로 풀어도 돼. 왜? 미지수가 K 하나밖에 표현이 안돼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뭐, A, B, C,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러면은 등비중앙 쓰지 마. 써서 풀 수도 있는데, 복잡해져요. 왜? 미지수의 개수가 많아서 그러거든? 수학은 미지수의 개수가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그냥 등비중앙 쓰시면 돼요. 그래서 K 플러스 5의 제곱은 양쪽의 곱과 같다 놓고 푸시면 되고요. K 제곱이고요. 25K, 21K 넘어가서 빼니까 4K 남죠? 아, 10K였지? 10K 있는데 21K 넘어가서 빼니까 마이너스 11K 되고요. 25. 마이너스 3 넘어가니까 플러스 28이 되고요. 그래서 K는 7 또는 4라고 나오죠. 6 이상의 자연수 K라고 했으니까 7이 맞는 거죠. 4는 아닌 거죠. 다음. 그러면 얘가 A, 10. K에다가 7 집어넣으니까 A, 7이 14 빼기 1. 13. 73, 21 빼기 4. A, 17.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러면은, A10은 A 플러스 9D, A 플러스 12D, A 플러스 16D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 가자. 그러면은 A 플러스 13, 아, A 플러스 12D 제곱은 A10, A 플러스 9D, A17, A 플러스 16D, A 제곱 24D, 14D 제곱, A 제곱, 25D, 9 곱하기 16, B 제곱. 다음, 24D 넘어가면 D. 어? 이거 144야? 브링크, 96에 54. 아, 이거 144지? 이것도 144잖아. 그렇지? 이거 뭐야? 아, 여기 아, B가 아니라 AD지, 이거. 자, 그래서 지워 G죠. 그럼 AD는 0이라고 나와요. 근데 공차가 자연수랬거든요. 그러니까 A가 0인 거야. 첫 항이 0인 거죠. 자, AK의 제곱이 1000 미만일 때. 그럼 AK는 뭐예요? A 플러스. K가 7이었으니까, A7이니까, 6D. 얘 제곱이 1000 미만. 그런데 A가 0이거든. 그래서 36D 제곱이 1000 미만. 근데 D가 자연수거든요. 계속 얘기했잖아. D가 자연수라고. 그러면 D에 공차 1 들어가도 되니? 2 들어가도 되니? 그런 거지. 근데 뭐가 최대가 돼야 돼?
A4-A1이 최대가 돼야 돼요. 그럼 A4-A1은 뭐예요? 3D겠죠. 등차 수열이니까. 3D가 최대가 되려면 공차인 D가 최대가 돼야 돼요. 그럼 천에 가까워지면 되는 거지, 얘가. 그럼 누가 있니? 10 들어가면 360 되지. 아니, 잠깐. 100 들어가, 3600 되지. 10? 안 되겠지. 누구 있니? 1000 나누기 36. 약 27.7777778입니다. 이렇게 되거든? 됐어? 자연수의 제곱수가 27 미만이야. 누구겠어? 5겠지. 공차 5. 자, 따라서 정답은 15가 되겠네요. 3번. 98번. 춥단 얘기야, 덥단 얘기야, 지금. 어? 반말하지 말고. 어, 그래? 93번 끝났고, 98번이요. 첫째 항이 2이고, 모든 항이 서로 다른. 그러니까 첫째 항이 2이고, 모든 항이 서로 다르다란 얘기는 공비가 1이 아니란 뜻이에요. 뭐 중간에 공비가 1인 경우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걸 버리라는 얘기겠죠. AN의 첫째 항부터 NN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S5를 구하라.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SN 0보다 큰데, 어? 모든 항의 합이 0보다 크고 S1보다 작거나 같다. 이 조건 때문에 공비가 어때야 될까? S1은 첫 항이거든. 근데 그 뒤로 나머지 항들을 더해서 N항까지 더하면 무조건 걔네들은 A1보다는 작대. 어? A1에다가 다른 애들을 추가를 시킨 S1이 A1보다 작아진다는 얘기는 공비가 뭐란 뜻이야? 그렇지. 음수란 뜻이야. 공비가 음수이기 때문에 첫 항, 다음 항들 중에서 음수가 나오니까 얘네가 합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공비가 음수여야 되는데, 잠깐. 근데 공비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공비가 마이너스 2였다라고 치자. 첫 항은 2였잖아. 그럼 마이너스 2면 다음 항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러면 S2가 첫 항인 2에다가 다음 항이 마이너스 4가 돼버리면 마이너스 2가 돼서 음수가 되잖아. 그럼 모순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 때문에, 자, 여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은 공비는 0보다 작다라는 게 나오는데, 근데 여기 조건 때문에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공비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됐죠? 모든 항이 서로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공비가 0이 되어서는 안 돼요. 공비가 0이 돼버리면은 첫 항 2, 그 다음 00000000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다음. 어떤 자연수 M 하나에 대해서, 야, 이거 몇 번이나 질문이냐? 이거 다 내가 푼 거구나. 이거 이제 보니. 아이고. 잠깐만. 이거 풀어줬던 거구나. 생각해보니까. 심지어 저번 시간에도 이거 설명해줬잖아. 야, 공비가 음수야. 공비가 음수니까 어떤 자연수 M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려면은, 자, 일단 정리해서 잠깐만. 자, A1분의 A2는요, A2를 A1으로 나누니까 뭐예요? 공비 남겠죠? 절대값 공비의 M제곱이야. 됐지? 이건 절대값 벗길 수 있어. 왜? 공비의 범위 찾았거든.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니까 절대값 벗기는 대신에 얘가 마이너스 R이 되는 거고 그것의 M제곱으로 이렇게 바뀌면 되겠지. 다음. 근데 여기가 문제야. 왜? 공비가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짝수 넘버 항들은, 즉
짝수 넘버 항들은 다 뭐가 되냐면 음수가 돼. 생각을 해봐. 첫 항이 2야. 두 번째 항, 마이너스 4. 세 번째 항. 잠깐만. 공비가 음수니까, 다시, 첫 항이 2야. 2항은 2R. 그래서 음수가 돼. 3항은 2R제곱, 양수야. 4항은 2R3제곱, 음수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0보다 작은 음수가 되고요. 홀수 넘버 항들은 양수가 돼요. 자, 그래서 홀수인 경우랑 짝수인 경우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자, 첫 번째, M이 홀수인 경우. M이 홀수라면은 얘는 어차피 음수예요. 근데 얘도 음수죠. 왜? M 플러스 2도 홀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음수, 얘도 음수니까 절대값을 소거시키는 대신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갖다가 붙여주어야 되겠죠. 계속 처리합시다. 근데 M이 지금 홀수잖아. 홀수니까 이거 뭐야? 마이너스 바깥으로 나가도 되지. 됐어? 그럼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가니까 여기가 이렇게 플러스로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럼 AM은 첫 항 2에다가 공비를 M-1번 곱한 거고 더하기. 얘는 공비를 M 플러스 1번 곱한 거고 5 곱하기 R의 M제곱.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지만 정리할 때 얘는 차수가 낮은 놈으로 전체 나눠서 정리하세요. 전체 R의 M-1제곱으로 나누세요. 그럼 나누니까 얘는 2가 되고요. 얘는 2R제곱이 되고요. 5R이 되고요. 여기서 공비인 R을 찾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비인 R이 2분의 1 또는 2가 나오는데 지금 공비는 음수라고. 그래서 탈락. 두 번째, M이 짝수인 경우. 엠이 짝수라면은 어차피 짝수항들은 전부 다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그냥 소거시켜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AM, A의 M 플러스 2는 이거 마이너스, 이거 어차피 M 짝수니까 마이너스 그냥 지워버려도 되는 거야. 그냥 지워도 되는 거야. 왜? M이 짝수니까 그냥 지워도 되고 그냥 냅둬도 되고 상관없네요. 어차피. 쓰자. AM은 2 곱하기 R의 M-1, 2 곱하기 R의 M 플러스 1, 5 곱하기, 이것도 그냥 R의 M제곱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M이 짝수니까, 어차피 양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역시나 R의 M-1로 전체 다 나눠버리면요. 2, 2의 R제곱, 5, R 됐죠? 잠깐만. 짝수지. 여기 마이너스구나. 그럼 여기 플러스구나. 이렇게 되네요. 이거 마이너스 사라지면 안 되네요. 값에는 그렇지만 식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공비인 R이 얼마라고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라고 나오는데 범위 안에 들어가는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첫 항은 2고요.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S5 찾으시면 되겠죠. S5 등비수열의 합공식 1 마이너스 공비 첫 항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 5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PQ가 나오겠죠.
198번 됐죠. 236번이요. 아, 니네 이렇게 영상 이렇게 돌리다가 어? 내 번호 넘어갔네. 그럼 다시 조금 앞으로 가고 막 이렇게 해서 번호를 찾아가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거 번호로 다 문제마다 이렇게 자르는 거 있잖아, 유튜브에서. 그거 하면은 일이 너무 많아져서. 자연수 N에 대하여 X에 대한 2차 방정식. 아, 그럼 아래다가 누가 댓글 달아주면 되겠네. 보다가. 어차피 다 보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보다가 몇 초, 몇 분, 1번, 몇 초, 몇 분, 댓글 달아놓으면 그 댓글도 그게 되더만. 누르면 그걸로 가더라. 안 하겠지. 보는 것만도 간지덕지인데. 자, 두 실근의 곱을 AN에 했을 때. 그러면 두 실근의 곱, 근거 계수의 관계죠. EN-1. EN 플러스 3. 분의 상수항. 그냥 끝. 야, 누구냐. 심한 사람. 너무 불쌍한 표정 갖고 하니까 해줘야 되겠다, 야. AK. K로 바꿔서만 집어 넣으시면 되는 거죠? 다음. 나열하기 전에 갈르고 나열하자. 갈라주자. 마이너스 그냥 처리해버려. 아, 그냥 보내버려,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이거 가르기. 자, 뒤에 것 빼기, 앞에 것. 4. 그래서 4분의 1이 되고. 앞에 거 분수로. 뒤에 거 분수로. 끝. 이제 나열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곱하기. 4분의 1 바깥으로 버려버리고. 이제 나열하자.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그렇게 집어넣으면. 자, 근데 여기서 먼저 지워지는 거 먼저 살펴보고 넘어갈게. 이렇게, 어? 여기 분자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바깥으로 버리면 얘랑 처리되잖아. 실수배는 시그마 앞쪽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되니까. 자, 그럼 이렇게 지워지겠지요. 남는 게 1번, 3번 남았잖아. 그럼 뒤쪽에서도 괄호를 두 개를 써주는 게 좋겠죠. 뭐다 집어넣네, 결국에는. 아이씨. 하나 뺐다, 야, 씨. 6 집어넣으세요. 12 마이너스. 야, 나오네, 그냥. 12 집어, 아니, 뭐야. 6 집어넣으면은 12, 15분의 1. 13분의 1. 17분의 1. 그러면 1번, 3번이니까 뒤에서 1번, 뒤에서 3번. 그럼 이제 이거 연산하면 돼? 더안 해줘도 되지? 36번 했죠? 40번 넘어갑시다. 첫째 항이 2이고, 첫째 항이 2이고, 공차가 양수 D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저것이 1일 때. 야, 이것도 부분분수야. 저거 어떻게 하면 되겠니?
5분의 21 잠깐만 바깥쪽으로 빼놓고 선을 쓰자. 시그마. 5항까지야. 그러면 남아있는 게, 선생님은 작은 넘버가 앞쪽에 오는 게 내가 연산 실수가 덜해서 그냥 이렇게 쓸게. 순서 바꿔도 되잖아.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하죠? 시그마. 자, 5분의 21은 바깥에 있습니다. 자, 얘가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그 다음 앞에 거 분수로. 뒤에 거 분수로. 그럼 선생님, 식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얘가 분분수인 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찢어요? 등차니까. 이게 등비면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A수열이 등차니까 얘가 상수가 될 거거든. 어차피. 지금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양수인 D래요. 그래. 어디? 아, 1이 아니라 4. 아이씨. 어, 그렇네. 여기 빛 때문에 그렇게 보였어요. 여기가 4죠? 됐죠? 큰 게 뒤에 있는 게 좋다고. 자, 그러면은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수, 앞에 거 분수 빼기 뒤에 거 뭐야? 아이씨, 잘못 쓰고 있지? 뒤에 거 분수. 근데 얘가 뭐예요? 공차인 D겠죠. 왜? 다음 항에서 전항 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차죠, 공차.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가 돼요? 공차인 D가 되니까 D분의 1 바깥으로 보내도 되죠. 실수배니까. 자, 보냈고 이제 나열하면 되겠죠. 1부터 5까지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소거되는 게 벌써 보이기 시작해서 두 개까지만 썼습니다. 자, 그 다음 5까지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A8분의 1 마이너스 A9분의 1이 되고 첫 번째 게 남았으니까 당연히 뒤에 첫 번째 게 남겠죠. 그래서 5D분의 21 A4 첫 항 2랬지 2 더하기 3D 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8D 분의 1. 얘가 문제에서 1이래. 그러면 방정식 풀어서 D를 찾아주면 되겠지. 됐지? 연산이 좀 어려울 것 같아. 43번. 수열 AN의 모든 자, 자. 야, 이거 4 곱하고 좌변 몰아버리면 인수분해 된다고. 4 곱하고 좌변 몰아버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AN-2 A의 N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야. 그런데 이거 잠깐만. 이거 니네들 봐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어. 여기 문제 중에 있었나? 다른 데 있었나? 만약에 인수분해를 했는데 이렇게 되었다. 만약에.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다음 항은 뭐? 2분의 1 AN. 이게 점화식이거나 또는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an. 공비가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계속 2분의 1이거나 계속 마이너스 2분의 1이 공비인 등비 수열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첫 항이 2였어? 두 번째 항 공비 2분의 1 선택해서 1.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선택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공비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근데 얘는 다행히도 완전 제곱식이라서 무조건 an은 2a의 n 플러스 1, 양변 2로 나누면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의 점화식이 나오기 때문에 공비는 그냥 무조건 2분의 1이에요. 그럼 이거 등비 수열의 합공식 해주시면 되겠죠. 등비 수열의 합공식에 따라서 1마이너스 공비 첫 항에 1마이너스 공비의 항에 대해서 이거 누가 질문했니? 여기서 A 찾으면 끝나는 건데 질문한 사람아 이거 연산이 안 돼서 그러니? 아 요거 요렇게 바꾸는 걸 몰랐던 거야? 48번 넘어갑시다. 저게 16번 하고 12번. 거의 다 풀었는데. 야, 직보 원하는 사람 있니? 올 사람? 나는 그날 일찍부터 학원에 있을 거야, 어차피. 외고 전날이지. 그날 다 4시부터 있다, 학원에. 일반고 애들 직보 4시 불렀거든. 말 안 했죠? 없는 줄 알게요. 수열 A는 첫 항부터 N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어떤 수열인지 주지 않았습니다. 등차인지 등비인지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자, 어쨌든 6항은 절대값이 P분의 Q이다. P와 Q는 서로 소인 자연수이다. 아, 진짜 이거 몇 번째 아니야. 야, 기울기! 기울기! 기울기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게 기울기라고요. 근데 지금 기울기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2래요. 식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S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의 합. N번째까지의 합. 빼면 N 플러스 1항이 남죠. 분자에. 분모는 양변에 곱했습니다. 그러면 2에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라고 되고요. 식 정리를 합시다. 마이너스 2an 넘어가면 3, 아 아니구나. 마이너스 2 an 2a의 n 플러스 1 넘어가서 빼니까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 결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 첨화식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됐지? 가 A2 2R 아 2A 공비가 2니까 A1 A A는 1 공비 2 첫항 1 끝났잖아. A6 첫항에다가 공비를 5 5번. 얘 이거 정답 33이니? 이거 왜 이렇게 됐니? 왜 마이너스 어디 갔니? 아이씨, 여기 마이너스였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죠. 그럼 공기가 마이너스 2죠. 그럼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첫 항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2의 5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32. 근데 절대값이죠? 3 더하기 32. 35가 정답이겠네요. 52번. 답이 달라? 뭐가 잘못됐어? 아, 잠깐만. 아, 여기서 아예 정리가 잘못되는구나. 바뀌는구나. 여기 2가 되죠? 얘 마이너스 2 해서 달고 넘어가면 여기가 3이 되죠? 3분의 2지. 3분의 2a이잖아. 그치. 공비가 3분의 2니까 가에서 보면 a2 뭐야? a1 마이너스 3분의 1a. a는 마이너스 3. a6는 첫 항 공비가 5제곱 마이너스 3의 4제곱 2의 5제곱 3의 4제곱 81 더하기 2의 5제곱 32. 이거 정답 나오니? 113이니? 연산 실수했어요. 52번이요. 수열 A에는 마이너스 3과 0 사이에 저거 A1 있죠? A1이 음수네요. 자, 요거는 야, 이것도 해주지 않았었냐? 다 했던 거지, 솔직히. 다 했던 거지. 이거 정리하자. 나에 나와 있는 걸 정리합시다. 그럼 나에 남아있는 것을 정리를 하면 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A의 2N 플러스 1 A의 2N 플러스 2 마이너스 A의 2N A의 2N 플러스 2 지워지고 마이너스 곱 파고 됐죠? 자, 이제 요거대로 나열만 해주시면 돼요. 승민아, 지금 자면은 큰일 나. 선생님, 성서를 찢은 아이야. 계속 봐. 성서를 찢어? 벌 받아. 자, 3항이 40이래요. 3항이 40이래. 자, 첫 항 모르겠어. 두 번째 항 모르겠어. 세 번째 항 40이래. 그런데 위에 걸 보면 n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면 알겠지만 a3는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a2, a4야. 뭐 이런 거야. 자, 아이 그냥 일단 다 쓰자 이렇게. 어, A 3 4 5 A6는 누구예요? 가 조건에 만족시키죠. A3는 여기 들어가면은 A6는 A3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얘는 A6가 40 뭐야? 아, 3 빼야죠. 37이 나오죠. 가조건을 한 번 더 쓰자. n에다가 1 집어 넣으면 a2는 a1-3이야. 다음 n에다가 2 집어 넣으면 a2 빼기 3이 a4야. 2한테서 3 빼면 얘야.
그러면 A1-6이겠죠. 또 어디까지 가야 돼? A9 구하라고? A10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게 6항, 7항은, 8항은, 9항은, 이거 10항까지 가야 됐었던 것 같아. 맞죠? 자, 얘가 6항이고 넘어가서 12항까지 가니까 그만하고. 다음. 이제 여기서 합시다. A1을 구해버립시다. 자, A3는 A2 곱하기 A4야. A3는 A2 곱하기 A4야. 방정식을 풉시다. 인수분해가 되죠? 2랑 11로, 그쵸? 근데 문제에서 첫 항인 A의 범위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첫 항이죠.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여기 40 그대로 있고요. 마이너스 8이고요. 얘가 37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A5는 여기 있는 식에 따라서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알겠지만 a5는 a4, a6예요. a5는 얘네 둘의 곱이라고. 그래서 아, 얼마냐? 왜 이렇게 크냐? 야, 이거 숫자 큰 거 맞아? 마이너스 296이에요. 계속합시다. A8은 가족권 때문에 A4-3이죠. 마이너스 12가 되죠. 맞잖아. 왜? 잠깐만, 얘가 마이너스 8이 틀렸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맞고. 마이너스 11이지, 미안. 마이너스 11이죠. 다음, A10은 얘, 빼기 3. 가족권 때문에 그래. 그래서 마이너스 299가 되죠. 자, 근데 여기는 요거 나 조건에서 하나가 더 나오죠. n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a9은 a8 a10 그래서 a9이 나왔습니다. a9은 마이너스 11 곱하기 마이너스 299 이게 a9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23분의 1 곱하기 A9. 는 약분이 돼서 13이니까 11 곱하기 13이 정답이겠죠. 됐지? 정답 11 곱하기 13. 143이냐? 아이고.
56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하여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A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large M, small M이라고 했을 때 large M 플러스 small M의 값을 구하시오. 자, A1은 4이고 수열 ANM 모든 항이 자연수이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것을 만족시킨다. 이게 바로 아까 내가 설명하던 그런 것과 같은 거네요.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2 A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는 0을 만족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A에 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를 만족을 시키거나 또는 AN 플러스 1은 AN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를 만족시킨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고정돼서 계속 공차가 2인 건가요? 아니요. 공차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있고 2인 때도 있고 네 마음대로라는 얘기야. 자, 첫 항이 4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 합이, 즉 S20이 최대가 되려면 공차가 큰 게 좋잖아. 그럼 공차가 계속 2이면 되겠지? 됐어? 그럼 공차가 계속 2인 거잖아. 그럼 첫 항 4고 그러면 S20 그냥 구하시면 되잖아요. 자, 공차가 2였을 때의 S20은 2분의 20에 2A 8 N-1 D 공차 2가 돼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최대값. 근데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바로 문제야. 모든 항이 자연수래. 이게 문제인 거야. 지금 첫 항이 4거든요. 자, 공차가 계속 마이너스 1일 수 있나 한번 보자. 첫 항이 4인데 지금 공차가 마이너스 1을 선택하게 되면은 3, 2, 1, 0, 자연수가 아닌 게 나와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 공차가 하나로 고정된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서 공차를 2를 선택하면 되겠지. 그래서 공차를 2를 선택해서 다시 3이 돼. 다시 마이너스 1이 공차야. 다시 2를 더해. 공차 다시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생각 한번 해봅시다. 첫 항만 4고 계속 321, 321, 321, 321 반복되겠지. 몇 개야? 20개지요. 그럼 이 20개 중에서는 3 더하기 2 더하기 1이 6번. 그럼 18개 잡았고 그 다음 첫 항에 4가 있었을 거야. 그럼 이거 6번 나오면 여기까지 총 몇 번 나온 거야? 19항까지 더한 거죠. 마지막 20번째 항은 다시 3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끝. 정답. 그번 알긴, 이 문제는 알긴. 257번에 그게 약간 이상. 그러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지. 600이 나왔어? 어. 걔는 600이 아니라 600대요. 800이 나올 수가 없네. 그리고 그 밑에도 있고. 양수가 나올 수가 없고. 그렇지. 최소값을 최대값 뺐으면
공차가 5 또는 마이너스 2로 나오죠. 그럼 최대값은 공차 5로 계산해서 하면 되는 거지. 2분의 15개. 첫 항 얼마라고 했어요? 3이라고 그랬지. 3이 6. 14 곱하기 5. 이게 최대값일 거고, 최소값은, 자, 공차를 5를 선택하든 마이너스 2를 선택하든, 됐어? 차이가 5이든 마이너스 2든, 공차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아무튼 차이가 5든 마이너스 2든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가면 돼. 첫 항이 뭐야? 3이야. 근데 모든 항이 자연수야. 줄어드는 게 우선이에요. 줄어들어야 돼요, 먼저. 그래서 1이 돼. 마이너스 2를 선택해서.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하면 모든 항이 자연수가 아니게 되니까 그 다음은 5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를 선택하세요. 계속 마이너스 2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다시 5를 선택해서 7이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2를 선택하니까 5, 3, 1, 나냐? 나구나. 다시 5를 선택하세요. 6, 4, 2, 7, 5, 3, 1, 6, 4, 2, 7, 5, 3, 1. 어떻게 돼? 얘는 첫 항부터 규칙성이 있죠. 3164, 275. 3164, 275. 자, 몇 개? 7개. 그러면은, 3 더하기, 1 더하기, 6 더하기, 다 더해, 그냥. 10, 13, 5, 28. 여기 있는 28이 6개니까, 15항까지니까, 두 번 나올 거고, 그러면 12개 항을 썼으니까, 3개 항은 3, 1, 6일 거야. 어? 7이 14. 아, 하나 남았구나. 그래서 3만 더 해주면 되죠. 답은 뭐 바뀌었더라도 이게 맞아요. 방법 알았으면 되지 뭐. 73번이요. 어딨어? 야, 이거 그 기본 문제인데, 이거? 응? 어. 야, 이거 질문이야? 이 기본 문제잖아. 이거 뭐 해야 돼? 이거 정말 오랜만이다, 이거. 아, 싫어. 하나 줘. 왜요? 하나만 줘. 나 귀엽게 근데 유리원했는데? 네, 유리원 해봤는데 근데 야, 연산이 안, 방법은 아는데 연산이 안 되는 거는 개인적으로 질문해. 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닌 거 알지? 널 그 전에 가르쳤던 선생님이 문제인 거. 아, 그 선생님 문제겠니? 네 잘못이지. 맞지? 제대로 가르쳤겠지. 74번. A는 A1이 3. 첫 항이 3이며.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개차지. 자, 보자. 야, 여기 있는 애를, 야, 선생님이 얘기하잖아. 야, 시그마 나오는데 뒤에 식이 나와 있어. 숫자가 아니라 식이 나와 있잖아.
그럼 무조건 이거야. SM SM 마이너스를 그거 쓰는 거라고. 야, 얘를 BK라고 봐봐. 그럼 지금 뭐야?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의 BK가 얘인 거지. 거기서 빼자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1까지의 BK를 뺀 내 탄.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N이. 뭐야? 2 이상. 그거 주의하시고. 그럼 얘는? 질문한 사람 없니? 빼기. 이렇게 빼시면 되는 거죠. 2의 n제곱에서 2의 n-1제곱 빼면 2의 n-1제곱 빼요. n 빼기 n 날라가고요. 더하기 1이 나와요. 뭐가? 이거 하면 이거 뭔데? 이게 바로 bn이잖아. bn이 뭔데?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얘거든. a의 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어 뒤에 뭐가 있지? 숫자가 생겨있지? 점화식에서 뒤쪽에 숫자 있으면 이거 뭐라고 내가 얘기했죠? 개차라고 얘기했죠. 됐지? 근데 이것만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1 집어넣고 시작하고. A2는 A1 플러스 2 뭐 이런 거. 근데 얘는 사실 의미가 없기는 해요. 첫 항이 3이죠. 그쵸? 야, 여기다가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a2 마이너스 a1 3이네요. a2는 a1이 3이니까 6이라고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죠? 어때? 5라고 나오지. 여기서 틀린다고 학생들이. 누가 맞아? 6이야 5야? 첫 항은 뭐로 선택해야 돼? 일반항을 따라가는 5일까? 6일까? 6이 첫 항이죠. 아, 6 뭐야? 6이 맞는 거죠. 됐어요? 맞아. 이제 하시면 되는데. 더 풀어? 77 또 대표 유형이니? 나머지 연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질문이 있으면 갖고 나와서 질문하세요. a n b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b2분의 a2의 값을 구하시오. 야,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게 점화식이라는 얘기야. 야,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3이니까 뭐야? 공차가 3짜리인 등차수열이고 b의 n 플러스 1이 3bn 뭐야? 공비가 3짜리인 등비수열이를 따른다는 얘기고.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들어가시면 되겠죠. 둘 다 첫 항이 똑같아요. 야, 이거 문제가 뭐야? 이거 왜 줬지? 아, 첫 항 구하라고? 야, A랑 얘네 둘이 다 첫 항이 A야? 그럼 얘는 A에는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얘는 BN은 A 곱하기 공비가 3이니까 N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A5는 A 플러스 10이고, B5는 A 곱하기 3의 4제곱이고, 81A. A가 넘어갔으면 80A. 12.
그래서 A는 80분의 12, 4, 2, 4, 3. 20분의 3이 첫항 A네요.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시면 되죠, 이제? 끝났는데? 서현아, 됐어? 아니, 누가 질문한 게 아니라, 이거 못했으면은. 아, 네가 찍고 있는 것 같길래. 안 보이는 거, 보고 있는 것 같길래. 80번.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나온다. 이런 거. 나온다. 이런 거. 범위에 따라서 나눠서 나오는 거 있지? 잘 나와. 모의고사에서라도 볼게 될걸? 이거 수능특강이잖아.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들 유형인 거야, 얘들아. 나열하세요, 이제. 근데 이거 내가 뭐라고 그랬지? 하자. A1이 0과 2 사이래요. A2는 2분의 1이거든, 지금. 그지? 근데 A2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된 거야. 마이너스 A1 플러스 2가 돼서 A2가 된 거일 수도 있고, 두 배에 A1 마이너스 1 해서 제가 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경우 각각의 경우에 풀어서 우리가 2분의 1 집어넣어서 풀어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지금 A1이 어떨 때예요? 0, 초과 1 이하. 이 경우는 A1이 1과 2 사이였을 때인 거잖아. 하자고. 이거인 경우 먼저 풀자. A2는 마이너스 A1 플러스 2. 그러면 A1은
합시다. 볼륨 너무 크게 들어가나? 뭐예요? 어디 갈 차례죠? 92번이죠? 야,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야, 이것도 똑같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그마에서, 시그마 빼는 거라고. 얘한테서 빼자고요. n-1까지를 빼자고요. 빼면은 뭐가 남는 거예요? an분의 1이 남는 거죠? 그쵸? 단. 여기에 0이나 그런 건 들어갈 수는 없고요. 지수에 2 이상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n은 2 이상. 자, n이 1이었을 때는 저기다 1 집어넣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a1분의 1은 9가 나오니까 a1은 9분의 1이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1반항을 찾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3의 n제곱 플러스 6, 첫 번째 거, 3의 n-1 플러스 6을 이렇게 빼죠. 그럼 6은 날아가고, 3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1제곱, 선생님 묶으라고 그랬죠? 항상 차수가 낮은 아이로 이렇게 묶는 거죠. 2 곱하기 3의 n-1제곱, 그러면 an은, 자, an분의 1이 얘였으니까 an은 역수 쳐야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3의 n-1분의 1이 됩니다. n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2분의 1이 나와요. 얘는 9분의 1인데 이게 첫 항인 거죠? 얘는 2항에서부터만 성립한다라는 거죠. 됐지? 자, 그러면은 어떻게 더하면 되니?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의 ak거든? 이렇게 보면 돼. 등비수열이잖아. 첫 항 따로 구하시고요. 그래서 2항에서부터 5항까지는 따로 구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A1은 첫 항으로 9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는 따로 구하자고. 여기 등비수열이죠? 항이 몇 개예요? 4개죠? 그래서 선생님 다시 한번 수민아? 공비 찾아봐. 3분의 1이에요. 1반항 때문에. 자, 여기 괄호 안에서의 첫 항은 뭐죠? 어? A2가 첫 항이니까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6분의 1이 첫 항인 거예요. 여기 괄호 안을 새로운 수열로 보는 거라고요. 항의 개수는요, 4개입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1-0b분의 첫 항의 1-0b의 항의 개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연산이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95번이요. 서연아, 이게 왜 질문이야? 유리화하고 나열해도 되고, 나열하고 유리화해도 되고. 아, 뭘 해도?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 얘들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자, 자, 공차가 마이너스 2래요. 이것 때문에 절대값이 같으려면 공차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차가 마이너스이니까 얘 A6는 A5-2이기 때문에 얘보다 얘가 적은데 절대값이 같다라는 얘기는 얘한테서 2 빼면 얘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둘이 2 차이 나잖아. 그치? 근데 절대값이 같다라는 얘기는 A5는 얼마? 1이고 A6는 얼마? 마이너스 1이어야죠. 그래야지 절대값이 같아지잖아요. 2 뺐을 때. 그치? 다음. 가자. 나열을 하세요, 그냥. 유리화하고 나열합시다. 유리화하고. 왜요? 내 마음인데? 나열하고 유리화. 알았어, 나열하고 유리할게. 그건 왜요? 근데 뭐가 달라요? 그니까, 이유가 뭐예요? 뭐가? 그니까, 그걸 다르게 하는. 유리화하고 나열할 때는 주의해야 될 점이 부호가 중간에 바뀌기 때문에 절대값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잡해져 연산이. 유리화하고 나열할 때 절대값으로 놓고선 정리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절대값도 벗기세요. 어차피 5항까지 양수죠. 절대값 그냥 벗기세요. 그래서 1 집어넣으면은 A2니까 절대값 그냥 속어돼서 1 집어넣은 거다. 2 집어넣으세요. 뭐냐? 더 써야 되나? 3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 뭐 집어넣어야 돼? 4 집어넣죠? 어디까지 가야 돼? 9까지 가야 돼. 다 써. 여기까지 문제 없이 다 절대값 안쪽이 양수거든요? 근데 N에다가, K에다가 5를 갖다 집어넣으면 A6예요. 얘는 마이너스 붙이고 절대값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음수니까. 음수잖아. 그거 하려고 뭐라고? 어디까지 양수인지 어디까지 음수인지 이거 보고 찾으라는 거야. 모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죠. 이 뒤쪽은 다 마이너스가 실립니다. 9 집어넣으세요. 이제 더하시면 되는데 유리화를 해줘야 되겠죠. 유리화를 하니까 유리화를 할 때 뭘 곱하는지 알죠? 루트의 A2 마이너스 루트의 A1을 곱하면은 분모가 A2 마이너스 A1 분의 루트의 A2 마이너스 루트의 A1이 됩니다. 이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뭐야? A3 마이너스 A2 분의 루트의 A3 마이너스 루트의 A2 요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A2-A1이 뭐냐면 A가 지금 등차수열임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뺐으니까 이건 뭐야? 공차인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얘도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2로 분모가 다 똑같은데 A2가, 루트 A2가 똑같이 있어서 사라지게 될 거야. 마찬가지로 A3도 사라지게 될 거야. 그럼 남는 건 얘가 남았지. 자, 그렇게 가다가 문제가 이제 여기서 보자. 역시나 얘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의 A5 마이너스 루트의 A4고 앞에서 A4가 나왔으니까 사라질 거야. 다음. 여기서 봅시다. 얘를 유리화하면은 마이너스 A6 마이너스 A5가 돼요. 여기가 문제가 있죠. 그쵸? 공차가 나오지 않죠? 분의, 됐어? 뭐가 돼? 루트의 마이너스 A6 마이너스 루트의 A5가 되고 A5가 사라지죠. 이쪽 지울게.
다음 항 한번 써보자. 유리화 하시면은 마이너스 A7, 마이너스 A6가 되기 때문에 뭐예요? 마이너스 A7 더하기 A6잖아. 얼마야? 여기는 2가 되는 거지. 잠깐만. 전항에서 다음 항을 뺐지. 다음 항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공차. 그래서 2. 오케이. 됐죠? 다음. 루트에 마이너스 A7,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 A6인데, 그게 사라지지. 사라질 거야. 뭐래? 아, 못 사라지지. 왜? 분모가 다르잖아. 여기도 분모가 다르잖아. 못 사라지지. 못 사라져. 분모가 다르잖아. 근데 H는 H는 여기 뒤쪽에서 나올 테니까 사라지겠지. 분모가 똑같이 2가 나올 테니까. 됐니? 그래서 남는 애를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죠. 남는 애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루트의 A1 남고요. 그 다음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의 A5 남고요. 그 다음 여기서 둘 다 안 사라집니다. 여기 둘 다 안 사라져요. 이거 마이너스야. A5? 마이너스가 왜 붙어? 쟤는 양수인데. 자, 얘 2분의 맨 뒤쪽에서 누가 살아남겠어요? 얘가 유리화했을 때 얘가 남았잖아? 그치? 두 번째 게 살아남았지? 맨 뒤에서 두 번째 게 살아남겠죠? 누구예요? N에다가 뭘 집어넣을 때인가요? K에다가 9를 집어넣었을 때인 루트 마이너스 A10이 이렇게 남겠죠. 됐죠? 너 맨 뒤에서 두 번째 게 살아남는다며. 얘잖아. 너 앞에서 두 번째 게 살아남았지? 뒤에서 두 번째 거 살아남을 거야. 맨 뒤에서부터 두 번째. 얘가 얼마인지 찾아야 되겠죠? 자, 첫 항 찾아. 첫 항. 첫 항 얼마야? 야, A5가 1이잖아. 공차가 마이너스 2야. A에다가 공차를 4번 더해서 1이 된 거니까 첫 항은 9가 되죠. 하면 되잖아, 이제 끝. 9 집어넣어서. 내가 해? 자, 이거 1이죠? 얘는 마이너스 1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 1. 1 앞에, 어? 잠깐만, 이거 분모 0 되는데? 아, 얘는 분모가 0이 되지. 그래서 얘는 연산을 이렇게 했으면 안 돼. 유리화가 안 되는 식이야, 얘는. 유리화가 안 돼. 그냥 얘는 맨 처음에 유리화를 안 한 그 상태 그대로 연산을 했어야 되는 아이야. 얘는 이 상태 그대로. 그럼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1이지? 1이지? 2분의 1이지 그냥. A10은 얼마예요? A10은 첫 항인 9에다가 공차인 마이너스 1을 9번 더하죠.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9가 나와서 루트 9. 2분의 루트고 2분의 3 나오죠. 2분의 6이니까 정답은
3번. 3이 나오겠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 요 가운데 있는 애. 얘. 얘는 유리화가 안 된다. 얘는 유리화가 안 돼.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유리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 이거 유리화 할 때 뭐 곱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로 곱하지? 돼? 안 돼? 안 되지? 얘랑 얘랑 똑같지? 1, 1 똑같지? 유리화를 할 때에는 분모가 아닌 수를 곱해서 유리화를 시킨다라는 거거든? 95번? 됐죠? 96번? 해줘야 되냐? 해봐. 해. 해라. 해내. 96번? 안 해요. 99번? 99번. 수열 A는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A1은 2이고 어떤 수열인지 몰라요. A2는 4. 2항의 모든 자에서 N에 대하여. 저거래.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할까? 하자. 식을 좀 정리 좀 하자. 얘는 an, a의 n 플러스 1, sn,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n 자리에다가 n-1을 갖다 집어넣읍시다. 자, 이건 나도 지금 좀 풀어보고 있는 거거든? 중간에 틀릴 수 있어? 안 틀리겠지. 이게. 아, 틀리려나?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 나열해서 찾아. 기다려봐. 이거 억지로 만든 거구나. 그래서 야 이거 유사 유형이 문제가 안 좋거든? 접근이 달라. 얘랑 나라 이거는 내가 풀어줬었지 전에 98번. 접근이 달라 변형이. 변형의 접근이 달라서 유사 유형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대입하면. 그냥 대입해도 돼요. 그럼 그냥 나열해서 풀어야 돼. 난 나열해서 푸는 거 말고 이거 나 나열해서 풀지 않았잖아. 변형에서 푸는 걸로 했잖아. 이거 내가 어떻게 변형했죠?
98번? 그거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번 SN 플러스 마이너스 좌우 다 S로 붙였어. A는 이렇게? 네, 네 그렇게 해보죠. 진짜? 네. 기억이 안 나지 왜? 그래서 이렇게 곱했다고? 네. 야 대박이다 나. 어떻게 이렇게 풀었냐? 야 그거 어떻게 그렇게 했지? 이 생각을 어떻게 했지? 야. 언제야? 금요일이지? 전날 마셨다. 이게 그걸로 안 풀린다고? 네. 이게 그 왼쪽 문제에서는 그게 계산 정리가 되면서 등비 수열로 나오는데 이거는 마이너스로 풀어서 애매해져요. 애매해져요. 안 되네 이거. 난 이거 노가다 나열하기 말고 풀려는 거거든 얘들아. 조화 수율 나오나? 야 첫 항이 2예요. 나열하기로 자. 이거 등비 수열 나와? 역수를 취해서 하는 게 낫겠구나. 보자. 될 것 같아. 근데 진짜 죄송한데 아까 푸시 295번 답이 아니. 어떻게 다시 다시 할게요. 아 풀이는 그렇게 되니까 똑같이 하세요 그냥. 보세요. 이거 식정리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양변 뒤집어 버려. 아.
정말 쉬워? 대입해서 해 그냥. 대입해서 해. 대입해서 해. 등비 수열이래. 아, 대입하지 않고 연산으로 풀려고 그랬지. 300번도 대입하는 거예요? 아니, 대입하지 말고 하자. 해보지 뭐. 이게 정리가 되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한테서 얘를 빼면 더하기가 되구나. 변변 더 했어야 되는 건가? 아니야. 이것도 나열해서 찾아라. 그냥 나열해서 찾아라 이거. 나열해서 찾아라. 302번. 야, 이것도 이거 쌩 노가다잖아 이거. 이거 내가 이거 그걸로 내가 수영도 그리면서 해줬던 거지 이거. 근데 그러면서 경우가 너무 많아요. 8개씩 나오는데. 그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지. A5, 자, 이렇게 하자. A5가 음수인 경우, 0 이하인 경우를 보자. 그럼 A5가 0 이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A5 플러스 5가 A6가 되기 때문에 넘어가면은 5가 돼서 모순이 되지. 두 번째, A5가 0보다 큰 경우에는 A5 마이너스 3이 A6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9는 A5 더하기 A6. 그래서 마3 넘어가니까 A5는 마3 넘어가면 12 나누기 2니까 6이라고 나오죠. A5는. 됐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들어가야지 이제. A4가 0 이하인 경우 그러면은 마이너스 A4 플러스 5가 A5인 6이 되어야죠. 그럼 마이너스 A4는 1이 되고 A4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근데
A4가 0보다 큰 경우에는 A4-3이 A5. 그럼 A4는 9가 돼서 되네. 둘 다 되네. 계속하자. 이 경우야. 자, 다음. 나와요, 이게. 이게 나와요. 이런 게 나오기도 해요. 자, 다음 A3를 찾자. A3가 5인 경우야. 0 이하인 경우. 위에다 집어넣죠? A4. 그럼 마이너스 A3는 마이너스 6 나오고 A3는 6이 나와서 모순. 이거 계속 풀자. 이건 이따 할래. 다음. 그러면은 A3가 0보다 커야 되고 A3-3이 A4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A3는 2라고 나와서 괜찮죠. A2가 0 이하. 이거 암산으로 하면 빠르잖아. 내가 써서 그렇지. 야, A2가 저기다 집어넣어. A3. A2는 3. 어때? 모순. 그럼 A2는 0보다 크다란 얘기지. 다음. 그러면은 A2 빼기 3이 A3가 나와야 되는 거고 A2는 5가 되죠. 끝났잖아. 이제 A1 찾아야지. A1이 0 이하인 경우 마이너스 A1 플러스 5가 5가 나와야 되고 A1은 0이에요. 괜찮아요? A1이 0보다 큰 경우 A1-3이 5가 나와야 되고 A1은 8이 돼요. 괜찮아요. 다음. 어디 해야 돼, 이제? 아, 네. A4. A4. A4 들어가야죠. 자, A4가 0보다 큰 경우.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구한 게 A1이 0인 경우랑 8인 경우 나왔어요. 합구하라 했으니까. 자, 이제 지울게요. 되지? 이거 나오면 시간 버리니까 버려. 다른 거 풀고 시간 남을 때 풀어. 시간이 부족해, 이거 하려면. 자, A4가 0보다 커요. 커요. 그러면은 A4 빼기 3, 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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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A4, 9, 괜찮다고 그랬지? 자, A3가 0이야. 집어넣어. 마이너스 A3 플러스 5가 9가 나야 되고 마이너스 A3가 4가 나니까 A3는 마이너스 4가 돼서 괜찮아. 자, A3가 0보다 큰 경우 A3-3이 4항이 9가 나야 되고 A3는 아우 12가 돼서 괜찮아요. A3가 마이너스 4입니다. A2가 음수인 경우 이제 쓰기도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만 모순. 양수인 경우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요. 음수인 경우 했거든. 아니냐? 양수인 경우 했구나. 모순이네요. 됐죠? 그래서 얘는 둘 다 모순 나와요. 탈락. 자, 얘 합시다. 얘 합시다. 12인데 A2가 0 이하인 경우
괜찮아요? 양수인 경우 얘가 A3 어디냐? 12. 아, 괜찮아요. 이거 마이너스 7이야. 어? A1 하자. A1이 0 이하인 경우 탈락. 아, 이거 더 해야지. A1이 양수인 경우 탈락. A1이 음수인 경우, 0 이하인 경우 괜찮지? 음수 나오니까. 0보다 큰 경우 괜찮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랑 18이 또 나오네요. 됐죠? 정답 3번. 1번이야? 아, 1번. 개새끼라고? 마지막에 선생님 개새끼 이러지 않았냐? 잘못을 계산했네. 잘못을 계산했다고? 잘못을 계산하지 말고. 16이죠? 정답 1번이네요. 잘못을 개새끼라고 그런 줄 알았네. 갔다 와. 야, 이것도 아까랑 다 똑같잖아. 304번이요. 뭐가? 시험에 내는 이유는 뭐야? 아, 그래, 그런 이유도 있기는 해, 맞아. 근데 수학의 기본적인 원리는, 논리는 수학적 사고력이고요. 방금 얘기한 건 어떻게 됐어요? 이걸 연역적이라고 해야 되나? 해서 역으로 연산해서 A1을 찾아 나가잖아, 논리적으로. 논리. 수열의 성질을 써먹고 있잖아. 나열되는 것이라는 거. 니네 선생님한테 물어봐. 나오면 선생님 이거 왜 냈어요? 무슨 마음으로 냈어요? 물어봐. 그럼 낸 사람 있잖아. 수능 수학이 쉬워지면 저희도 가능성이 있대요. 어차피 상대평가고 뭐 등급제인데 왜. 그러니까 가망이 없어요. 아, 이거 하라고. 이거 내가 해줬잖아. 그러니까 이거 304번, 아, 304번과 305번. 이거 내가 계산으로 푸는 거 보여줬고. 나열해서 풀어, 그러면 그냥. 선생님, 근데 304번은 나랑 틀리는 305번은 진짜로 진짜 안 나와. 이게 그럼 305번을 하나 풀고 끝낼게. 아, 해보세요. 어디 한번 해봐, 이거냐? 주딩이가 문제야, 주딩이가. 아니,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나으려나?
아니다. 그냥 하자. 그냥 하세요. 자, 1부터 집어넣읍시다. 자, 근데 이렇게 하고도 나열하자. 정기하고 있잖아.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서 식 정리가 너 가능하니? 6까지 가죠? 얘네 둘이 뭐가 되냐? A3를 묶어서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4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다음. 얘도 묶이겠지. 하나, 둘, 셋, 넷. 에이. 그다음 뭐 나오니 여기? A6. 6의 세제곱 5의 세제곱. 빼기 6의 세제곱 A7이 나오겠지. 그렇지? 여기가 뭐가 나오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정리가 저것도 정리하면 결국엔 그렇게 되겠구나. 아, 야, 계산 짱난다. 2n 플러스 1. 야, 이거 나열을 사니까 짜증나거든? 저기 식으로 대입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 이것도 적잖이 짜증나는구나. 6K 3 빼기 3. 어? 부모가 이렇게 되네. 아까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좀 나아. 어. 7
근데 저기 AMC에다가 만약에 A이면 B 데이터는 7분의 뭘 나오고 그래서 7이야. 아 이거 식으로 안 풀고 기다려봐. 해마 기억 그거? 야 보자. 이거 아까 썼던 거 기억을 해줘봐. A1 더하기 7A2 19A3 19A3야? 어? 야 어쨌든 이거 이거였었죠? 아까 내가 정리했던 게 어 2에서 그러니까 k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에 그치 여기가 따로 되는 거였지 ak였지 이렇게 맞지 않냐? 3 3 9 4 어? 13 아니야? 저게 19 맞아? 어? 19에 있으니까 맞네? 나 이랬을 때 아니 나 아까 그렇게 안 나왔었는데 아 아까 내가 식 잘못 썼구나 아까 나 이랬을 때 뭐였었냐면은 여기 뒤에가 뭐였었지? 얘가 어떻게 해서 정리가 이렇게 된 거였지?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에 A2였었고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에 맞냐? 기억 안 나지? A3였었고 이거 맞니? 마지막이 뭐였어? 아니 A7이 남았었잖아 A7 마이너스 216 A7이 남았었어 근데 여길 보면은 여기가 6개가 그치? 여기 6개가 아 6개가 아니라 여긴 5개죠 A6까지 가니까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A, K 여기 K의 세제곱 마이너스 K-1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일반항을 따라가죠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K의 세제곱 마이너스 K의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3K 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AK가 되는데 AK가 누구냐면 3K 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1 분의 k의 제곱인데 얘랑 얘랑 약분 소거가 돼요. 됐니? 약분이 되죠. 왜 얘랑 얘랑 약분이 되지. 이건 날라갔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A2를 만약에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하잖아. 뭐가 나올 거냐면 2의 제곱이 나올 걸 아마. 여기도 숫자 실제로 3을 저기 1반항에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서 구하잖아. 9가 나오게 돼요.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계산을 하면. 근데 얘도 이쪽에 포함된다고 봐도 되겠지. 어차피 1 나오니까. A1은 집어넣어보면 1 나오잖아. 여기 A1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1의 제곱으로 따져도 되겠지. 따라서 이쪽이 시그마 K는 1부터 6개 K의 제곱이 되고 뒤쪽은 바깥쪽에 마이너스 216A7이 남아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얘네들에 대한 계산이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요렇게 정리가 되죠. 근데 A7이 얼만가요? A7은 저 1반항에다 집어넣어서 A7을 구해보니까 이쪽을 묶어주려고 얘도 A7이 뭐 나와요 저거? 계산하면 127 어? 뭐야? 마이너스 28, 127 맞지? 아, 풀기가 싫다, 이거. 얘를 또 묶어줘야 되잖아. 연산이 하기가 싫다, 이거. 야, PA7 구해야 되잖아. 그냥 이거 푸는 거래. 그러니까 억지로 만든 거야. 곱하기 P는 좌변 계산한 거 여기 있죠. 7 곱하기 13 빼기 216 곱하기 A7이야. A7이 127분의 49. 이거 방정식 풀어서 P 찾으면 돼요. 됐어. 이거 유사유형 별로다. 유사유형 이거 풀지 마.